네, 안녕하세요. 한솔트럭 정보건입니다. 자, 제가 오늘 보여드릴 차량은 뭘까요? 짜잔, 5톤 익스탑차입니다. 자, 일단 외관을 한번 둘러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깔끔한 모습이죠. 자, 이제 지금 보시는 차량은 이제 2004년식 5톤 익스탑 차량이고, 보시면은 이렇게 양방향 문이 달려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차량의 주행거리는 약 이제 48만 킬로 정도 주행을 한 차량이니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겠고요. 차량의 하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량 하부 아주 양호한 모습인데요. 이제 2004년식이니까 어느 정도 상태의 사용감을 좀 감안을 하고 보셔야 하는데요. 이 정도면 진짜 특 A급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익스탑 내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문을 열자마자 나무 향기가 딱 나는데요. 바닥은 나무로 되어 있는 차량이고, 보시면은 이렇게 옆에 고리가 달려 있어 가지고 무거운 물건 고정하시기 편하게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익스탑 길이는 이제 초장축 차량이고 탑 높이는 2400m 정도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DPF 이제 여기 있네요. 배출가스 5등급 제한으로 이제 수도권 진입이 불가능한데요. 예, 보시면 이 DPF, 이게 저감 장치라고 하죠. 저감 장치가 달려있기 때문에 이제 수도권 진입에 전혀 문제 없이 할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는 차량입니다. 또 이 차량은 이제 뭐 점검 상태를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뭐 구동액이나 이제 뭐 엔진 오일 같은 거는 전부 싹 교환을 했고요. 엔진 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정비하는 김에 전부 다가 수리를 한 차량입니다. 차량의 실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게 2004년식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사용감은 좀 감안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그래도 연식에 비례해서는 정말 깔끔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가죽 시트도 어디 하나 찢어진 곳 없이 깔끔한 모습이고요. 자,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시동 딱 걸었는데요, 아주 조용한 엔진 소리 들리시나요? 자, 잠시만요. 자, 2004년식 엔진 소리라기에는 아주 조용한 소리죠. 엔진까지 수리를 마쳤기 때문에 아주 깔끔한 소리가 들리는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뭐 경고등 들어오는 거 하나도 없이 아주 깔끔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주행거리 말씀드렸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48만 킬로를 주행을 했습니다. 자, 이 차량은 이제 장거리 운행에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이유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짜잔. 자, 보시면은 여기 오토미션이기 때문에 장거리 운행에 특화가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수동보다는 이제 오토가 장거리 운행에 훨씬 편하다는 거는 이제 사장님들도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004년식이 오토미션이다, 약간 이런 곳에 중점을 좀 두시고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오늘 5톤 익스탑 전체적으로 한번 둘러봤는데요. 혹시 뭐 차량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거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한번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